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진혜린이라고 합니다. 내림받기 이전으로 17년도 한 여름쯤? 그쯤에 이제 제가 외할아버지 상문이 좀 되셔서 그때 돌아가셨고, 그 후로 이제 직후에 좀 갑자기 좀 진작에 만나던 친구랑도 갑자기 이별을 하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맨 처음에는 이별 후유증인가 싶으면서 그냥 살이 좀 급격하게 빠졌어요. 한 10kg 가까이 40kg대까지 빠졌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거는 아 이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살이 빠지고 몸이 갑자기 좀 저체력증처럼 기력이 하나가 없고 너무너무 약간 면역력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안 좋았고, 그러면서 약간 원인불명으로 병에 시달렸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많이 좀 아픔에 많이 조금 시달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의 사람이 왜 좀 정신질환 때문에 미쳐서 미친 게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사람을 왜 돌아버려서 미치겠다는 지경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림받기 직전에 몇 달 상간에 이르러서는 거의 울면서 웃으면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점집 찾아서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이걸 해소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림받게 됐습니다. 알아보다가 이제 제가 내림을 받고 지내면서 몸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삶에 있어서 생활이 좀 많이 불가능할 정도로 좀 많이 망가지고 힘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내림을 받지 않았어야 됐는데 받았거나 아니면 시기의 문제거나 아니면 조금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가림이 잘못돼서 잘못 받았든지 조금 여러 갈래로 제가 많이 의중이 좀 나뉘었었어요. 의아했고 의문이 많았는데, 이제 내림 후로 이제 친어머니랑 바로 떨어진 건 전 아니었어요. 좀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반복이 조금 있었고, 그러면서 시간이 그래도 한 1년까지는 아니고 한 10달 조금 안 되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이래저래 시간이 그렇게 좀 지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의상 친어머니 밑에서 이제 뭘 배우고 연을 이어가는 동안에는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뭐 점사를 본다거나 자문을 구한다는 게 조금 도의상 어긋나니까 이제 그때는 그러지는 못했고, 제 스스로 의문이 좀 너무 가득했죠. 문제점을 많이 느꼈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완연하게 떨어지고 나서는 어떤 다른 선생님 만나서 뭐 기도를 같이 가본다든지 점사 아닌 점사처럼 이제 자문을 구하러 이제 그렇게 조금 다녀보기도 하고, 선생님을 찾으러 구하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이제 그러기도 했었고, 그렇게 조금 되게 많이 힘들어하면서 방황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약간 문제를 바로 잡아서 조금 바로 세워야 되지 않나, 더 이상 이제 계속 방황하고 저도 시간을, 이거는 무슨 철필 허비하는 것 같고 인생의 시간을, 지금은 이제 어느 쪽이 됐든 확실하게 맞는 쪽으로 좀 결정을 해서 움직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몸은 안 아파? 아니요. 아프지? 죽는 줄 알았어요. 싫으시고. 꽃갈은? 꽃갈도? 선생님이 해준 거야? 이제 내림받을 때 꽃갈 아니고 새로 접었고, 요번에 그 원래 있었던 불사단지를 제가 실수로 깨뜨려서 그래서 좀 단지가 없고 깨진 걸 제가 그냥 보자기로 싸놓긴 했거든요. 버리지 못하고 함부로. 깨졌으면 다시 해주든지, 깨졌으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깨졌겠지. 이유 없이 깨져? 너는 신 할머니 신주단지를 깼는데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깬 거 아니야. 그걸 왜 깨? 뭐야? 너도 이렇게 밥상 차려주면 신이든 아니든 기분 좋아? 누가 이렇게 해줬어? 그마저도 이것도 제가 원래 쓰던 가구 오신 거라 단을 원래 해주기로 하셨는데 안 해주셔서 결국은 이래저래. 그러면 이렇게 또 네가 한 거야? 그 선생님이 해준 거야?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건 아시죠? 그리고 점안식도 안 해주셨고 아직까지. 미쳐버리겠다. 그럼 신을 왜 봤는데?
아니면 말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뭐냐고? 너 같으면 여기 앉아서 네 정성 받고 싶겠니? 아무리 네가 나이가 어리고 신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다 이해해.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잖아. 기본이 없잖아, 기본이. 이걸 신당이라고 모셨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지. 얼마나 안 그렇듯이. 너 건강 달라고. 아니야? 쌤 말은 네가 제자 맞아. 해야 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 네가 이 신령님을 안 모시고 다른 직업으로 뭐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힘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말하는 거는 물을 하나 뜨든 네보다 높아야 되고 위잖아, 신령님이. 그러면 테이블을 좀 위로 해서 뭐 물을 한 그릇 뜨든 뭔가에 조치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동등하잖아, 니랑. 그지? 네가 신을 내려다보는 격이잖아. 이게 뭐 무구가 있고 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 네 형편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 네가 아무것도 없고, 그치? 어떻게 모시는 게 최선인지 네 나름 고민했을 거고, 너를 인도해주는 뭐 신을 내려줬던 선생님 계실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 그건 그렇다 설명 안 해주니까 네도 모르지. 네 말대로 이게 아니면 돈 벌게 해달라고 그래서 잠시 묶어놨다가 돈 벌어서 다시 모시겠다는 기도도 해보고, 나가려면 발 열어주냐? 발걸음을 떼게 해줘? 그런 생각하면 더 아프게 하고, 맞아요. 더 힘들게 하고, 머리도 못 들리고 숨도 못 쉬게 할 건데. 네. 아니야? 까무러치게 아프니까. 너무 기가 차니까. 네. 너무 나도 진짜 무당 20년 만에 나 저런 거 처음 보네. 어떤 신이 너한테 오시는 신인지 주력은 다시 찾으면 돼. 이미 동자는 와 있고 선녀는 와 있는데 네가 다 그거를 어떤 주력으로 오는지 어떤 맥을 잡고 오는지 너한테 뭘 하자는지를 네가 지금 다 모를 뿐이야. 네네네. 네가 신이 계시다는 건 알 거야. 그게 네 말대로 귀신인지 뭐 허준지 진짜 내 동자인지 내 애기들인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를 뿐이고 그게 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건 오늘 가리 잘 잡아서 신의 사자는 대로 너를 인도할 건데 이건 진짜 아니야. 너 저걸 신당이라고 지금 말했니? 오늘 가면은 누가 방문 점사를 보자고 할까 말을 고민하는 지경인 거야. 제가 봐도 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너 저거 다 가지고 갈 거야. 일단 여기 있는 걸 다 일단 모시고 가서 대송할 건 하고 정리할 건 하고 정말 신령님이 내 보고 다시 모시고 가자 하며 물을 한 그릇 떠도 제대로 모셔. 그 완전 왜냐면 미친년 딱 꼭 달기 직전 상태로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래, 맞아. 겉보기에만 문제 없는 애같이. 그치. 안색만 걸쳐. 지금 정신도 전 솔직히 넋이 나갔고. 그래, 나갔어. 이렇게 있는 자체가 너 나간 거야. 안 나가고 베길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 저니까 저는 이만큼 버텼다고 생각해요. 맞아. 진작 미쳤어. 돌아갔을 텐데. 저렇게 모시고 있지도 않아. 일단 신당에 있는 거는 다 정리해서 모시고 가자. 너는 신당을 차렸는데도 상문의 주당이 풀리지가 않았어. 지금 상문이 딱 잡고 있으면서 주당에서 다 걸고 오면서 너 외할아버지인지 할아버지가 들어오시지만 그 할아버지 장군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때 형제분 일찍 가신 분 누구야? 아버지 형제짠지. 우리 아빠는 지금 다 살아계셔서 삼남매가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의 아빠 그러니까 저한테 친할아버지가 월남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월남을 혼자 하신 거라 그 나머지 가족 다 모르지. 다 거기 여기서 지금 다 군항에 다 묶였고 영산에서 다 묶였어. 이주를 안 푸니까 네가 진씨잖아. 진씨 집에서 아무리 내려주고 싶어도 여기서 다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자꾸 혼란스러운 거야. 오늘은 이분이 왔다가 쉽게 말하면 내일은 이분이 장군이라고 예를 들자면 근데 어느 날은 이분인가 싶은데 이름은 다 신의 이름을 들고 오는데 정말 이분이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저렇게 입었는데 네가 구분을 아예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벌써 할아버지 때 조상에서 다 묶여 있어. 오늘 이 판단이 나야 신에서 너를 어디로 가자 할지가 판단이 나. 네. 알았지? 지금 만나 뵙고는 뭐 몸이 뭐 씻은 듯이 나았다 그러기는 거짓말이지만 마음적으로는 한결 가볍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뭐라 진짜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신을 내림을 받았던 제자고 신어머니가 신스님이 다 계셨을 텐데 이렇게밖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렇게밖에 모셔줄 수밖에 없었나 하는 조금 황당했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많이 들었고요. 어차피 이 사례자는 제자는 맞습니다. 신의 가리가 조상이나 신명의 줄매기가 지금 안 잡힌 상태에서 제자 몸주다 보니까 어떤 신들이든 영적인 존재들이 막 오니까 어떤 뭐 장군이다 뭐라 뭐라 신의 명패는 밝혔겠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된 걸로 보여지고 일단은 조상하고 신의 가리는 맥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모시게 되면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사 첫째는 신명이 오기 전에 어느 집이든 조상이 있고 허주가 있고 이걸 먼저 가려내고 그 다음 천신의 문을 열어서 어떤 신명이 들어와서 저한테 불리자고 하시는지를 오늘은 찾아서 모실 거예요. 진시가정 안에 장신 명당이다. 네. 우리 병자생의 나는 진시라 한참 좋을 나이 세상에 꽃 피울 나이 피워보지도 못한 꽃을 신은 꺾자 하니 눈물 나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네 명이 없으니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때 아버지 11류가 엄마 배 빌려서 태어났을 때 그래 옛날에 진시가정 재물자랑 벼슬자랑 하던 만큼 너가 여자애이지만 남자 못지않게끔 한번 키워보자고 만든 사주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영특했고 조금 호기심 많고 개구쟁이 같고 겁도 없고 죽는지 사는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그래서 호기심 많은 아이 잠시라도 너한테 이런 바람을 주며 엄마가 알아줄까 신은 많이 기다리고 조상도 많이 기다렸다. 네가 22, 23 넘어가면서부터는 신에서 바람을 쳤다. 왜? 너 올해까지는 이렇게 개긴다면 개기는 거고 이게 이래야라도 그냥 봐주고 저래야라도 봐주면 너 내년에는 없어. 7세 다 치고 와. 너 물도 못 먹게 해. 그래서 미리 조금 알아라고 상문 끝에 바람을 준 것뿐인데 그러면 좀 거둬줄까? 알아줄까? 많이도 기다렸다. 너 나름은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문전문전 다 찾아가 봐서 이게 왜 그럴까? 병원도 가보고 무당집도 찾아가보고 네 나름 살아보려고 이유는 없는데 몸은 아프고 숨은 안 쉬어지고 머리는 터질 것 같고 소금이 시끄리고 그래서 온갖 약을 다 써봐도 약발이 없다. 진짜 천심한 마음으로 없는 금전 낱낱이마 신령이 모신다고 해봤지만 그래 신의 길이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맥이 끊어지다 보니까 신락 같은 그 명기만 잡고 너는 가려고 애를 쓰지만 번 같은 신령님들 웬만한 게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다. 안 알아주시니 바람을 계속 넣는 격이고 그렇게 바람을 줬던 거 오늘 신의 바람이면 걷어주시고 칠성 바람이면 걷어주시고 우리 제자 명이 없으면 명땜한다고 인간의 환란을 겪고 금전의 바람을 겪고 아무리 믿는 만큼 배신당할 일 상처받을 일 있었던 거 깨우치라고 그렇게 주신 금을 걷어주시고 이제는 신의 부름을 받아서 가실 때 신명에서 이쁘다 꽃 같은 저 아이 정말 제자로 가야 되면 오늘 영감하게 내려오시고 그게 아니면 명만 사자고 오신 거라면 명이어주고 복이어서 저희 가는 길에 가시밭길도 걷어주고 이제 차례차례 문을 열어볼 때 이 정성 드릴 적에 어째 부정영정이었겠느냐.
우리 제자들 밑에 각기 따라들고 묻어들든 일체의 보장을 가려낼 때 윤씨제자 신장님이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부정신령님 모시고 영정마누라 모시어다 이가즈명당 부정영정 물리러 갑시다. 오늘의 진시가정 장시명다 병자생에 나는 진시부이나 진시제자야 오늘날의 윤시제자 신장님 원력으로 부정영정을 가리자 하니 제일 먼저 그래 대신이라고 앞을 선다 대신이라고 앞을 서는데 너의 몸주 대신이 아니고 진시가정은 이북줄로 중국줄로 내려오면서 옛날에 우리 중국 성시지 중국줄의 사시의 대감으로 들어온다 드러나 봤냐? 군흥의 대감 드러나 봤냐? 이북 성수 드러나 봤냐? 상세 방울을 흔들고 오시는 줄매기 다 닦아놓고 벌써 대신해서 조상 대신해서 조상이 앞을 서서 야 내가 진시 가정에 할머니 정조 할머니, 조모 할머니, 정조 할머니 손잡고 장씨 가정에 너가 외조부리에 정조 할머니 벌써 우리가 앞을 다 섰다 이 라인에서 신명에서 벌써 대감도 되고 장군도 되고 어머 이러면 우리가 들은 게 많다 내가 신고 타기 전에 유튜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니 우리는 유튜브 신이야 유튜브에 500장 백마장군 내가 되고 호방장군 내가 되고 아이고 내가 모르는 신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알아야 해먹지 뭐 이름 얘기하라면 내가 아는 게 뭐 있냐 그치? 네. 불사는 천공불사가 제일 유명하더라 여기 가도 천공불사 저기 가도 천공불사 아니냐? 천공불사 아니면 용궁불사 네. 뭐 신이 두 개밖에 없냐며 내가 아는 건 그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그래 받아주세요 몰라 할머니 그러신다 그래서 너의 입을 통해서 뭐라도 얘기해야 신당도 차려줄 거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해줄 거니까 우리가 제일 앞을 서서 대신이다 근데 뭐하냐 지금 이년아 그렇게 다소곳하게 잘 불리라고 말 잘 들으라 했더니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신내려준 너 신엄마의 대신이 있겠지? 여기 할머니 그런다 말 잘 듣고 거분거분해야지 어느 제자가 고개 치닫고 하루에도 12번 물어보고 맞나 안 맞나 물어보고 이게 맞아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시끄러 기따가워 죽겠어 재수 없었냐 느껴졌어요 그럼 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벌써 이렇게 부정을 치자 하니 이렇게 말명해서 말명 성수해서 니를 감고 돌고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지 니하고 줄이 그래서 이 아는 신명에서 이 라인에서 이렇게 내려주니 조상도 발이 묶이고 이렇게 어주에서 자꾸 니를 감고 도는 일이 생기니 니가 도망도 못 가겠고 하자하니 힘들고 어디에 진짜 도망 다니는 사람 같아 신 보따리를 단지 하나 들고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누가 진짜 찾아올까 봐 겁나고 누가 쫓아올까 봐 겁나고 누가 전봐달랄까 봐 어떤 데를 겁나고 제자인 거 알까 봐 겁나고 그런 두려움 줬던 거 오늘 싹 다 걷어서 허주어 신의 말명을 잠시 물려내고 맑게 닦아서 자 제대로 신령님 모시러 갑시다 오늘날의 사대천왕 길문 열고 네. 일광천왕 월광천왕 길문 열어 네. 일월용궁천왕 길문 열어 천상옥경 24방 사람석자 대천왕의 길문 열어 네. 오늘 진시가 저 희정상 드리자고 호방장군 호방신자 길문 열어 들었으니 진시제자 이 제자야 뭐가 소원이냐 뭐가 소원이냐 지금도 진원의 비밀 신이 계신 거고 안 비는 날은 신이 다 뜨고 없으신 날이다 지 마음대로 신인데 신이 오고 보니까 기가 찬다
이 어린 것을 데리고 내가 저 나라를 논하고 인간사를 논하고 신의 정법을 논하자고 할머니가 이렇게 오고 보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어떤 데는 생각한다. 신당도 신당이지만 건립이 없어서 그런가. 건립을 안 해줘서 그런가. 신당도 신당이지만 물그릇 세 개 놨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촛대 하나 빠져도 하나 있으면 되지. 단지 없으면 꽃갈만 있으면 되지. 마음의 위로를 삼다가 밖을 쳐다보면서 건립이 없어서 손님이 안 드나 봐. 점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나 봐. 미쳐버리겠다. 그러니 네. 진짜 신명에서는 아가 너를 천적깨비 만득비 하는 너를 보니 그래서 멍청하게 대문만 바라보고 있다. 건립을 놔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혼자 만들어야 되나 별 생각. 그러니까 아가 지금 이렇게 모신 네가 이름 짓고 모신 거는 지금부터는 어제까지 있었던 다 없애라. 그래야 지금부터 신명에서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맑게 갈 것이고 지금은 아까 그랬지 한 개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도 모르면서 중심축이 없는데 이렇게 망가지가 니한테 다 계속 이렇게 바람을 넣어 들은 것 많고 본 것 많고 신이 오늘도 바람이 비가 왔다가 햇빛 떴다가 바람 불었다 하지 신은 그런 거야. 해가 떴다가 구름을 가렸다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데 중심축이 없으며 네 몸주신이 없으며 하늘이 너를 돕겠니 산신이 너를 돕겠냐 지신이 너를 인도하겠냐 선왕에서 문을 열어주겠냐. 오늘은 선생님의 심장이 원력으로 대신해서 길문은 열어서 제자들의 사천왕의 길문은 열어서 너의 몸주 대신 어떤 분인지 오늘 찾아서 네 몸으로 실컷 풀고 이 정성을 드리고 나면 백일 정성을 잘 해라. 스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다시 신명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셔라. 너한테 일러줄 것이고 그러고 신당은 그때 모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거 때를 닦아야 되고 닦는 시간 필요하지. 오시는 성관 받아들이는 시간 필요하지. 그러면 니도 오시면 아까 그랬지 보이면 맞다 하고 안 보이면 모르겠다 없다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닦아 나가야 되고 고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너의 오장 입고 육천마디 맑게 맑게 해서 다시 신의 옷을 입고 신의 밥을 먹고 신에서 너의 기도 끝에 화관을 씌워주고 가슴에도 월패 꽂아서 뭐냐 두 손에는 육갑 주고 오늘은 우리 동자에게 신경질나고 화났다 서럽기도 하고 어머니 깔깔깔 안 넘어게 하며 맨날 죽상인데 그래서 그냥 잠시 기쁨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넣어주고 죽겠다 하면 손님 하나 넣어주고 그때는 죽을만 할 때는 손님이 좀 더 깨알같이 나와요. 그러면 신이 계신갑다. 한 3일은 간다. 네. 그 기분으로 그리고 또 안 주면 또 죽겠다. 동자는 이렇게 너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 오늘은 이렇게 다 풀어서 어떤 분이 주장이고 주신인지 너의 몸주로 풀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저의 정말 올바르시고 정확한 신명을 알아봐 주시고 찾아봐 주시는 분이 사실 지금까지 거쳐온 많은 선생님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계셨더라면 제가 여태 이 지경까지 이렇게 먼 길 돌아오지는 않았으리라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명을 찾아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그런 분이 정말 제 스승님이고 선생님이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에서 맺어주신 인연인 만큼 저는 정말 무탈하게 오래 갈 수 있고 오래 보고 지낼 수 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렇게 상생하듯이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면 저는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에 진씨가 좀 장시명당 신명에 가리 잡을 때 어떻게 조상님이 안 오시겠습니까? 신의 명패를 받은 조상님들도 그 명패가 아니면 내려놓고 무거우시니까 오늘은 건강강생 하시고
그래서 공을 많이 닦아서 우리 제자한테 도와줄 수 있을 날이 있을 때 그때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고, 진시가 장시명당 양주부리 서건 손목 마주 잡고 혼이라도 들어서고 넋이라도 들어서서 살아생전 다 못다 풀으신 포부가 있으면 자손들 명을 주고, 못다 산 복이 있으면 자손한테 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라는 정성이다. 그래서 어쨌든 영산에 가고 전쟁통에 가고 옛날의 재물자랑 이승에 미련 남기지 마시고 오늘은 싹 다 고에 걸린 건 낱낱이 풀어서 보내드릴 테니 오늘 윤씨 제자 몸주로 들어서서 한도 풀고 원도 풀어 우리 제자에게 저렇게 살라 하니까 불쌍해서 오시는 정성이라면 오늘은 닦고 가시라는 정성이니 차례차례 진시가정 장시명당 조상님네 영가 모시러 갑니다. 아이씨, 속이 화딱 짓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조부열의 형제분 좀 일찍 가셨다. 그래 청춘에 가고 보니 총각 몽달 조상이지. 일찍 가고 보니 너한테 원앙이 돼서 딱. 내가 너 15살 때부터 내가 너 찜.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아프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맨날 골골대고 여기가 안 아프면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안 아프면 여기가 아프고 그러고 맨날 짜증내고 세상이 불만.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왜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벌써 10년을 때려댕기면서 신의를 해준다니 더 얼마나 고맙노. 내가 오방장군 아이가. 내가 오방신장. 내가 돼요. 그 다음 물어보면 어렵거든. 본거는 있다 우리가. 뭐 물어보면 그냥 생 깐다. 안 그랬냐? 어디서 오셨냐면 생 까분다. 생 까고 다른 말 한다. 너는 몰라도 이렇게 혈손 찾아오는 게 조상이고 자손 찾아 내려왔다. 그랬던 거 오늘은 닦아가고 어쨌든 미안하고 고맙다. 이래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고 그래도 씩씩하게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그 명패도 내려놓고 다 닦아놓고 내일 신은 다시 닦아서 내가 좋은 데 갈 터이니 그리 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다시 한번 치고 가려고 내 거 갖고 놀고 딱지 치기 하는 동자. 딱지 동자. 별상 동자. 공부는 하기 싫다. 제 자치기 하고 딱지 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는 동자. 그리고 구슬도 사달라 그랬잖아. 그치. 내가 이래 말하면 이래 다 믿고 저래 말하면 다 믿고 딱지 사달라 구슬 사달라 초콜릿 사달라 사탕 사달라 과자 사달라 그거 다 안 해주면 안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밥 먹지 말라면 밥도 안 먹어. 굶고 기도해. 굶고 기도한대. 얼마나 우리 맞잖아. 그런 거는 말 잘 들어. 착해. 그래서 불쌍해. 짠해. 근데 우리가 이제는 가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아야 아야 해. 딱지 들고 갈까? 뭐 이런 거 하지 마. 딱지 치면 공부 안 돼. 도술이 있는 형아가 와야지. 우린 도술이 없단 말이야. 도술이 있어야 엄마도 지키고 딴 사람도 지켜주고 칼을 들고 와야지. 딱지 들고 와서 어떻게 귀신 잡아. 귀신 오면 딱지 친다고 논다고 귀신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는데. 취미생활이 딱지인 줄 알았죠. 취미생활이 어딨어 동자가. 네 취미생활이 있겠지. 우린 그런 거 없어. 동자는 형아 오면 알려줄 거야. 알았지? 우린 다 갈 거야. 이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알았지? 네. 그래서 맑게 맑게 하지 마. 내 거 건들지 마. 갈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서야 몸주신이 어떤 신인지 어떤 게 주장 신인지 제자가 찾을 시간이 왔다.
아무리 신장줄이 세고 장군줄이 세고 군응에 엄청 세게 들어오는데 이 줄을 못 찾고 천신 주력으로만 자꾸 찾고 조상 주력으로만 찾다 보니까 네가 신을 불려도 불리기가 힘들 것이고 아무리 신당을 잘 모셨던 못 모셨던 네 속이 안 풀렸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이 진시가정 어떤 분이 주력으로 오셔서 이렇게 타살같이 가고 영산의 메인 조상도 걷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력으로 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차례차례 딱 군흥신령님 모셔서 타살신령님 모셔서 이 가정면 한번 밝혀봅시다. 오대왕친 대감 할아버지 나는 신이야. 군흥대감 내가 되고 사시대감 내가 되고 군흥신장 아니냐. 오늘날에 열두 칼날이에 춤을 추시던 작두신령 내 모시고 내가 왔다. 중국줄로 이북줄로 사시대감 내가 되고 사시군흥 내가 되어 내 새끼 찾아온 지가 언젠데 내 상자 찾아온 지가 언제더냐. 오니 온줄 알겠느냐. 오니 귀신이라 불리고 오니 허주라 불리고 내 이놈 기도 끝에 안 주더냐. 죽을 만하면 내가 들어가서 지켜줬고 허주하시에 악기잡기 너 몸지에 타고들 때마다 내가 지켜줬고 네가 그래 술 먹고 미쳐볼까 양털을 넣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지켰고 아니냐. 오늘 오냐 아가. 몰랐으면 이제부터 풀고 가자. 지금부터 내가 앞을 쓸 것이고 내가 너의 몸주되고 너의 주장되고 그래 우리 가족 문전에 이렇게 피멍에 가고 애지든 군웅이고 숭지든 군웅 늑지든 군웅이고 영실 군웅에 묶인 거는 내가 오늘 풀고 갈 것이고 불쌍한 너가 애비해 불쌍하다. 그래 대수되며 오늘 이 통대지로 바쳐가고 우리의 제자 불릴 길에 이 군액살 다 물려놓고 너의 몸주로 천천히 차츰차츰 내챙겨주고 도와줄 것이니 지금부터 너와 함께 풀어보자 신다. 예, 누가 오셨어요? 문자야, 별상이. 어떤 별상이? 별상 작두동자요. 어디서 왔어? 별상이. 어? 별상에서 왔어요. 별상이 어딘데? 하늘에 있는 별. 하늘에? 네. 니는 아는 게 별상 짝수동자밖에 없지. 어? 짝수동자가 이거 타고 놀지? 이칼 갖고 놀지? 응? 대답해, 빨리. 3초 안에. 이거 갖고 놀아? 그럼요. 너 말고 이거 타고 노는 동자오라 그래. 딱 써서 타살꾼은 사신꾼은 군웅대가 아니시고 그렇지요. 언제 왔던 신명인데 오니 귀신이라 물리고 오니 허주라 물리고 진짜 신명은 언대간대였고 언제 왔던 신명이고 우리 가정 우리 문정 어쩌다가 이렇게 다 얽어지고 시려져서 사손 찾아오니 오니 온줄 알겠냐. 상자를 찾아오니 오니 온줄 알겠냐. 오늘 잠시 내 있다는 표적 주고 할아버지 몰랐습니다. 제자가 몰랐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이렇게 있다는 거 표적 주셨으며 제자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신명에서 가자는 대로 따른다고 했으니 그 울긴 하는 마음도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제자 기도 끝에
화구 천문 열어주고 상통 천문 열어서 다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기가 차고 매가 찬다. 너 하는 거 보면. 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금쪽 같은데 새끼 내자손. 그렇지요. 어떻게 금이야 우기야. 그렇지요. 내가 살려내고. 그렇지요. 좋은 목숨 다시 살려내고. 그렇지요. 키워서 보살피고 여기까지 데리고 끌고 왔는데. 그럼요. 내가 좀 입이 걸어서. 당연합니다. 별꼴 같지 않은 것들은. 그렇지요. 허리 주얼이고. 그렇지요. 숙이고. 그렇지요. 사실 마음속에 그런 인정도 아닌데 그런 척 해가면서 가식적으로. 그렇지요. 그런 꼴을 보고 있으니 내가 천부락지 만부락지.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제자가 바로 선답니다. 20명 찾으러 제자도 많이 힘들었고 알아주는 데가 없으니 어딜 가도 그 신의 속을 풀겠습니까? 제자 마음을 풀겠습니까? 오늘 이렇게라도 만나니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서 다시 죽을 뻔했네. 그러면 그런 신명을 모시려는데 제자도 기운을 갖춰야 되겠지. 네. 잠시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 신장님 원력으로 잠시 너한테 접신을 하고 이렇다 일러는 주시면 계속 있지는 못하신단 말이야. 그만큼 이 신을 네가 모시고 가고 잘 불리게끔 하려면 네 몸도 갖춰야 돼.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아가고. 네. 그래 할아버지가 저 무거 다 갖다 버렸냐? 야도 직성으로 직감으로 그렇지요. 기꺼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닌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나름대로 집단에 선 지키고 그렇지요. 예 지킨다 지금. 이제부터 다시 네. 합시다. 네. 할아버지 뒤에서 지켜주세요. 기도 끝에 동자에게 보내주고 선녀에게 보내주고 대신 할머니 다 손길 잡고 차례차례 다시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니 반분이라도 풀리지요. 농담을 좋아하시지 하참 멀었네만 막 이러세요. 하참 멀었지. 아무리 금쪽 같은 내 새끼고 천금산의 내 제자고 만금산의 내 제자라도 서러움 없이 이길 갈 수 있냐. 슬픔 없이 가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겠냐. 가시밭길은 할아버지가 치워줄 거고 비단길로 만들어 갈 때 네 노력 없이는 힘이 든다. 그러니 왜 울자고 하면 끝도 없고 한탄하자면 끝도 없으니 오늘은 잠시 면목고 체면하지만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가자고 잠시 들어섰다. 할아버지 이래서 이제 제자한테 내려앉으세요. 네. 내려앉고 오방기 두 개 뽑아봤습니다. 돌려서.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관계 다 뽑아봐. 자 이렇게 조상이 앞을 서서 청춘에 일찍 간 여자 조상 남자 영가 벌써 신이 되어서 앞을 다 가리고 조상이 신이 되니 이게 살 수가 안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가다 이 인연을 잡은 거는 네가 정말 미칠까봐 자다가도 숨을 못 쉴까봐 못 건질까봐 오늘 이렇게 살해살소 조상에 갖고 오는 영실살 신명에 잘못 받은 명패 오늘 싹 걷어주고 자 다시 돌려서 두 개 뽑아. 그래 이렇게 오늘은 걷어가는 날이고 허주없이 물려내는 날이고 이때까지 네가 받은 모든 건 이제 없다 지워라. 그러면 다시 신의 길문 할아버지가 밝혀서 이렇게 길 인도해 줄 거니 따르거라 이내입니다. 잘했어. 절해.
이렇게 타살 신의 군웅 대감이 들었으지만 대신 주력도 찾고 동자에게 선녀에게 찾아야 되겠지? 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지금부터 정성 잘 들여라. 알았냐? 할 수 있겠냐?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치나 천둥이 치나 할 수 있겠냐? 알았다. 두 개. 그러면 살려줄 것이고 길 열어줄 것이고 오늘 정성 천번도 잘하고 만번도 잘한다. 신은 아무리 신을 잘못 받아서 가리만 잡으면 되지만 이런 살수가 자꾸 낀다. 너를 옥새를 쪼아맨다. 그래서 죽을까 말까 네가 그걸 펴안내려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동자에게 찾고 알든 모르든 그런 게 신에서는 알고 있으니 이렇게 오늘은 살을 살 다 걷어주고 용진수의 맑은 물로 한이 좋았던 거 싹 닦아내고 다시 인연을 이렇게 잡으셨다. 그래서 너의 원하는 길로 제자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너는 신이 이렇게 불리고 완전히 터지려면 오래 기도를 잘 해야 돼. 일곱수부터는 네가 생각지도 못하게 신명해서 엄청 불려줄 거야. 올해는 준비하는 단계다 생각해.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올해는 다 준비를 해서 정말 차곡차곡 해야 되겠다. 손님은 돈이 없어서 울지 말고 뭐 해서 끙끙대지 말고 올해는 무조건 준비해서 가야지. 올해 한 해는 내가 모든 걸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며 하나씩 다 이뤄갈 거고 욕심이 앞을 쓰며 가다가 자꾸 넘어질 일이 생긴다. 알았냐? 그것만 명심해라. 이만큼 일러놓고 장단실에 자정하여 진시가정 장시명당 신명에서 골 깊이 기울어서 우리 제자 가는 길을 인도할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세요. 사례자는 제자는 맞습니다. 전신 제자는 맞고 신명에서 주력이 조금 세게 오고 신장 주력이 조금 세다 보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신굿을 하고 조상이 그런 이름 명패를 받아들고 오고 전신이라 이름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 제자는 그게 진짜 조상인지 뭐 전신인지 진짜 그런 신이 왔는지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 신굿을 할 때 호명했던 그분들이 뭐 나중에 자꾸 바뀌게 되고 본인도 헷갈렸는데 주신이 없다 보니까 못 찾다 보니까 내 옷을 안 입었던, 안 입고 남의 옷을 걸친 것처럼 제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걸 다 걷어놓고 일단 몸주, 신, 주장신을 찾는 날이었고 그분이 이제 신장에서 군웅 주력으로 오시는 분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조상이 다 앉았던 자리라서 오늘 다 걷어내고 자기 것만 찾아서 이제 백일정성 드리면서 제대로 영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무구를 다 갖다 버렸어요. 내 게 없다고. 그래서 본인도 인정하는 거니까 백일 기도를 해서 다시 신령님을 모시려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영적으로 신적인 문제에서 자꾸 막 신병 같은 아름 아픔 이제 이런 게 좀 가셔진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좀 개운하고 가뿐해진 것도 있고. 사실 이제 마음이나 생각적인 게 좀 많이 복잡하고 굉장히 심란했고 그러면서 너무 좀 치인 채로 계속 이렇게 자꾸 다치고 깎이면서 살았는데 그게 가장 큰 근심이었고 근데 그런 걸 많이 비우고 덜어내고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감도 교차를 하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첫 내림 받았을 당시에 조금 많이 잘못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구에 주인이 없는 느낌이 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오셔서 점상에 앉아서 점사를 봐도 차라리 제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직독직해하듯이 그냥 이렇게 뱉었다든지 그냥 펜대 잡고 써내려가면서 봤다든지 거의 이런 식이 좀 일반적이었고 특별하게 그다지 무구를 뭐 잡는다든지 활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제 본능에 따라서 맞게 움직였던 것 같고 약간 좀 이 무구의 몫을 가지신 신령님도 없는 느낌과 더불어서 고로 제 물건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직감으로 사실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거기에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신을 가한 상황에서 좀 그렇게 이렇게 자신 있게 행동을 좀 용기 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언제라도 진짜 정말 짐 꾸려서 가서 정말 배우고 지내고
많이 좀 깨우치고 하는 시간이 저 스스로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선뜻 손 내밀어 주시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오히려 기회라고 또 생각합니다.